자, 이번에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현장에 김지윤 기자, 이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사 주변도 지금 제 뭐 김 기자 뒤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좀 분위기가 상당히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은데 좀 전해주시죠. 네,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 이곳은 국회 앞 도로처럼 사람이 많이 몰려있진 않지만 분위기는 더 무겁습니다. 이곳에서는 오전 9시부터 보수 성향 단체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한 대여섯 명 정도가 모여서 대통령 탄핵 절대 안 된다. 당이 대통령 지켜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들도 상당히 긴장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버스와 가벽을 세워서 당사 출입구를 막아놓고 또 지나다니는 시민들과 차량들을 통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재차 밝히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몰려올 걸 대비한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오후 2시 반쯤에는 대통령 규탄 집회에서 한 200여 명이 몰려와서 탄핵하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갔는데요. 지지단체와 충돌은 없었습니다. 다만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국회 앞에 모여있는 탄핵 지지 집회 세력들이 이곳으로 행진할 예정이라서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했던 지난 4일 새벽 수원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건물에 누군가가 내란, 탄핵,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방하는 글을 붉은색 레커로 쓰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여기 여의도 당사 앞은 골목이 아주 좁은 편이라 집회 세력이 결집하면은 안전사고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JTBC 김지윤입니다.